불렀다는 생각 기다려 줘. 이게 기억을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네요. 이게 주먹을 때리다 보면은 깨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경량 칸막이. 이렇게 얇은 석고보드 한 장만 사용하면 깨지기는 쉽지만 생활 소음이 좀 걱정이 되죠. 그래서 요즘은 석고보드 사이에 종이를 넣어 만든 두꺼운 경량 칸막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. 그럼 이거면 가능할까요? 보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망치 아닙니까? 예. 예. 잘 보십시오. 그냥 쉽게 깨지네요. 예. 주먹보단 훨씬 좋죠. 이대로라면 잘 깨질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쉽게 부서지나 싶더니 막상 구멍 하나 내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립니다. 이러다 상황만 더 나빠지겠더라고요. 아무래도 불이 나면 시간이 생명인데 말이죠. 그렇다면 우리 집에 경량 칸막이가 있어도 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? 2분 정도 깨지 않았습니까? 2분 정도 깨는데 이 정도거든요. 네. 남자가, 건장한 남자가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노약자분들이 깨기에는 굉장히 힘들겠네요.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겠구만요. 아래쪽 부분을 타격을 해서 흠집을 내주고 난 이후에 발이나 몸으로 밀어서 충격을 주게 되면 벽체 자체가 무너지면서 대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그럼 일단 아래쪽을 먼저 깨는 게 유리하겠네요. 예. 아까 한번 말해 주시고 지금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. 아, 요렇게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발로. 예, 발로 이제. 오, 아래쪽을 깨니까 훨씬 수월하게 깨지네요. 좀 더 발길질 하기도 쉬운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 빨리빨리. 이거. 야, 지금 얘 항상 망치 이런 도구를 항상 비치해 놔야 되겠구만요. 그렇습니다. 특히나 지금처럼 발코니 확장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 경우에는 불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오른쪽이 발코니를 확장한 집입니다. 불이 위로 잘 번지죠.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경량 칸막이 확인이 필수입니다. 막상 이렇게 깨가지고 나가려고 나갔는데 옆집에서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이 벽이 다 막혀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진짜 대책이 없겠죠. 그래서 이건 뭡니까? 이번에 좀 캠페인하는 거라고. 아, 지금 아파트마다 이걸 붙여놓는가 보네요. 야, 그런데 말입니다. 혼자서 우리 집에만 딱 붙여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럼 우리 사이좋게 한번 둘이 같이 한번 붙여보죠. 예. 예. 저는 이쪽 붙이겠습니다. 예. 이렇게 딱 붙이니까 뽑으셨네요.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서 경량 칸막이를 못 만든다고요? 2005년 건축법이 바뀌면서 옆집이 없더라도 별도의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.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기억나십니까? 4층에서 시작된 불은 38층까지 번지는데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. 불에 잘 타는 건물 외장재 때문입니다. 이렇게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 규정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. 야, 저 화면으로 봐도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이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그 부산에서 사고 났던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. 못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부산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일반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사용하는 거는 법적 규제가 생겼습니다. 그럼 지금 안전하겠네요. 뭐가 문제입니까? 문제는 법적 규제를 하기 전 이전에 만들어놓은 건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화재가 아주 상당히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야. 고층 아파트는 준공된 준공 연수나 층수에 따라서 소방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들이 전부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? 예, 한번 보시죠. 어디로요? 저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? 어디요? 예. 이야, 이런 아파트가 진정한 아파트네. 이 박사님 아파트입니까? 제가 준비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11층 이상부터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부 더 갖추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2004년 이후고요. 예. 1992년도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1층이 아니고 16층 이상부터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허가 연도와 층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른데요. 자, 여기서 문제.